우리 순장님들이라면 대부분 우리 순모임에 대한 고민이나 꿈이 있을 거고 때론 마음앓이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순장과 간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많이 했던 고민과 기도 제목이 다른 게 아니라 순원과 하는 순모임이었거든요. 이 순장지침 15번부터 18번은 보다 풍성한 순모임을 세워가기 위한 방향과 실질적인 액션 포인트가 담긴 문장들이에요. 먼저 순장지침 17번을 보면요. 본질적으로 순모임을 영적 가정이 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순모임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덕이나 은혜 같은 좋은 것들도 물론 나누지만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허물이나 고통이나 외로움이나 죄나 불신 같은 것들도 솔직하게 나눠서 날려버리는, 청산해버리는 친밀한 순모임을 추구하라고 해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말이 참 위로였었는데요. 우리 순장님의 흠없는 모습보다 솔직하게 죄를 나눠주신 게 저한텐 더 위로가 됐다던 그 순원의 말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대목이기도 해요. 이어서 보는 순장지침 15번에서는 이런 순모임을 위한 실질적인 실천으로 과업을 주고 팡세를 쓰게 할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중에서 팡세는 오늘의 말로 하면은 신앙일기쯤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 김준곤 목사님은 새벽에 집무실이나 화장실에 앉으셔서 조그마한 노트를 펼쳐 받으신 영감을 옮겨 적으시곤 했다고 해요. 그 기록들이 오늘날 순장지침이 되고 강단에서의 외침이 되고 생명을 살린 여러 영적 운동의 기초가 됐죠. 우리도 우리의 순모임에서 쉽고 간단하게 팡세 쓰기를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팡세 노트에 쓰는 기도나 일기나 감사 제목, 전도일지, 그림 묵상 같이 창의적으로 함께 순원과 순장이 팡세 노트를 채워갈 수가 있어요. 이 노트의 기록들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서로 함께 써보고 공유해 감으로 마음과 삶을 입체적으로 나누는 순모임을 세워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워진 영적 가정된 순은 놀랍게도 그 순이 새로운 순을 낳는 분순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순에 대한 아름다운 꿈이죠. 더불어서 이 분순과 순의 생명력을 위해서 우리가 16번을 보면 씨를 뿌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해요. 우리가 함께 전도를 해보거나 혹은 가정이나 학과에 복음이 필요한 태신자들을 함께 품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죠. 이러한 액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마음을 우리는 같이 배울 수가 있고 순이 우리만의 모임으로 내향화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순장지침 18번을 보면 무엇보다 순모임을 주도하시는 분을 잊지 말라고 해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순모임의 과정과 열매는 결국 우리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것임을 믿고 주권을 내어드리는 기도로 준비할 때 생수가 터지는 순모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순장지침은 말하고 있어요. 순장지침 15번부터 18번을 통해 볼 수 있는 순장의 씨는 캐스팅이에요. 사로잡다, 그물을 던지다는 뜻이 있는데요. 우리의 순모임이 이와 같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으로 영혼을 낳고 서로의 마음을 사로잡아 나누는 풍성한 자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묵상 질문을 던집니다. 순모임을 통해 팡세 쓰기 혹은 관계 전도의 액션 포인트를 세워봅시다. 우리 순은 어떤 영적 가정이 되길 꿈꾸고 있나요? 순모임에 대한 기대를 나눠봅시다.